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미국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앞에 새끼토끼들, 눈도 못 뜬 새끼토끼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기도 한데 지금 보면 어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지금 앞에 있는 토끼 친구들은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주신 형님 집 앞 정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는다고 해요. 둥지가 있는지 모르고 잔디를 깎았는데 둥지가 노출이 되었고 근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새끼토끼들을 많이 만졌다고 합니다. 관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근처에 있던 어미토끼가 그 새끼토끼들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서 여우나 다른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새끼토끼들을 인공 포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5마리였는데 오자마자 거의 한 마리가 밤새 죽고 나서 현재 4마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몸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라고 그렇게 핫스팟을 펴주기도 하셨고요. 이 친구들이 눈을 뜨고 나서는 사람 손을 어미로 아는지 저런 식으로 와서 냄새도 맡고 몸도 비비고 좀 약간 껴안는, 품에 안기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핥는 거 봐. 너무 귀엽긴 한데 좀 가엽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이러다 심쿵 당할 뻔했네. 벌써 심쿵. 이 친구들은 미국의 쥐보다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미국 전역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소형종의 토끼이고요, 굴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시간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뿌듯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커튼 테일이라는 토끼이고요, 지금 이렇게 품에 안겨도 막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는 모습이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큰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처음에 먹이로는 이제 고트 밀트랑 고양이 분유, 그다음 베네박 플러스라는 유산균을 배합해가지고 먹이셨다고 하는데요. 인공 포유, 그러니까 주사기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입에 넣어서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일 수 없으니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서인지 네 마리가 굉장히 이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출근하거나 퇴근하셔서 처음에 보는 일이 이제 토끼를 이제 보살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다. 진짜 제 옆에 있었으면 하루 종일 끼고 다녔을 법한 그런 비주얼의 친구들이네요. 지금 아직 사람 손에 한 뼘도 안 되는 사이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유식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하고 습관화되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계속 씻네요. 가운데 씻고. 고양이 세수도 아니고 토끼 세수. 처음 봅니다. 어이구, 다리도 씻고. 아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깨우겄다. 야, 잘 땐 자고 씻을 땐 씻어야 되는데. 귀가 생각보다 좀 쫑긋쫑긋한데 좀 짧죠? 커튼테일이라는 토끼의 새끼이고요, 새끼일 때는 귀가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고라 떨어져서 넘어져 버렸네요. 이 친구들이 모두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네 마리 중에 두 마리가 결국 살아남았고요, 이 친구들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한 모습이죠. 이렇게 허벅지나 이렇게 앞바다리를 해서 올려놔도 어디 멀리 크게 도망가지 않고 그 위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전 이거 처음에 봤을 땐 쥔 줄 알았는데 저거 이불에, 저거 담요죠? 꼬리 아니고요. 저거 그냥 끝에 머리가 매듭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결국엔 혼자 남았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을 하고 오셨는데 제 꼬마아이들이 나머지 한 마리를 꺼내서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잘 살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손을 많이 타면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건초도 먹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유식만 먹다가 이제 건초도 먹고 사료도 먹어요. 제법 재빠르게 점프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형 쥐 같기도 한데 소형 토끼라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 너무 깜찍발랄 귀염귀염. 저기 똥도 동그랗게 코트볼도 많이 쌓았네. 이 토끼들은 어느 정도 교감 능력이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정도는 느끼거든요, 동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가까이 와서 이제 좀 약간 애교 아닌 애교처럼 쳐다보는 건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컸을 때 올해 겨울 지나서 봄쯤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실 거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 근처에서 살아가는 토끼이기 때문에 멀리는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방생을 하기 전에 집 앞에서 조금은 적응 훈련을 해야겠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에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지만서도 자연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진짜 맹금류나 아니면 포식자들, 작은 여우들한테, 심지어 쥐들한테도 잡아먹힐 뻔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한 마리라도 이렇게 잘 살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이 친구가 결국에는 사료랑 건초를 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심이 되었고 이 친구는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토끼 세수를 하네요. 손도 뜯고 손도 닦은 걸로 얼굴도 씻고. 어쨌거나 이 친구가 잘 크고 성장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방생되어질 친구인데 그 사이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성체가 되어가지고 자연에 갔으면 좋겠고요. 우와, 귀 엄청 발달했네. 저 핏줄 보이시나요?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친구 뭐 먹는 거니? 당근이니? 뭐 감 껍질이니? 나도 그냥 더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하네요. 나중에 이 친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